찐찐찐들만 좀 오늘 추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던 저희밖에 없으니까 사랑스럽게 봐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요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피부가 정말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던 생활 습관, 뭔가 근본적인 원인 고치는 방법, 그리고 피부가 좋아졌던 스킨케어 공식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진지하게 불화 없이, 광고 없이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 그리고 그동안 써왔던 모든 스킨케어템, 그리고 그동안 광고받았던 모든 광고템, 그 중에서도 얘네들로 피부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피부과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좋았다 싶었던 리얼 찐템들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이 거짓말이라면요, 이 손에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수부지 민감러들 꼭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피부 스트레스로 많이 고민을 받고 계시는 피부 스킨케어 유목민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피부 고민별로 제품 나눠서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피부결 케어템 나갑니다. 피부결 안 가고 우리 피부결을 반짝반짝 매끈 광결, 깐달걀처럼 만들어야지 이게 진정한 피부 관리 아니겠습니까? 트러블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부결을 예쁘게 케어하면서 피부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사실 피부결은 각질 정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각질 정리가 잘 돼야지 피부결이 예뻐 보이는 거니까 일단 각질 정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얘는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아니고 요거 같은 라인의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스킨솔루스 제품이고 세라피움 트리트먼트를 추천하고 싶어요. 세라피움 트리트먼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염불을 외던 라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파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질 제거 4대장 성분 아시죠? 아하바하 파하라하. 이 하형제들이 각질 제거하면 빠질 수가 없는 성분들인데 여기서도 파하라하는 민감성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신세대 각질 제거 성분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라하 성분이 가장 민감성에게 알맞다라고 해서 많은 민감성 스킨케어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즘 얘네 둘 다 라하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세라피움 트리트먼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제가 이거는 2년 전쯤 마켓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피부 컨디션 완전 안 좋았을 때였기도 했고 이제 막 스킨케어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였어서 마이스킨솔루스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얘가 뭐가 좋냐면 라파 성분으로 피부 각질을 순하게 정리를 매일매일 해줄 수 있어요. 정말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진짜 안 따가워. 정말 뒤집어지진 않고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 루틴에 끼면 정말 자연스럽게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인데 여기다 플러스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보습 성분이 왕창 들어가 있어요. 피부가 촉촉하면서 야들야들해져요. 그래, 야들야들. 이 단어가 맞다. 야들야들. 좀 아쉬운 거는 아, 요 브랜드가 진짜 마케팅을 못해요. 죄송해요, 브랜드. 귀 막아주세요. 왜 마케팅을 이렇게 못하... 그러니까 이 제품력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마케팅이 안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더 유명해져야 되고 정말 더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아우, 더 분발하세요, 브랜드.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란 말이죠? 전 진짜 효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인이시스. 당장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품이잖아요. 더마틱 클리어 토너. 얘는 라하 성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 백꽃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에 좋아요. 그래서 얘는 좀 요 세라피움 트리트먼트보다는 피부 진정에 치우친 느낌? 민감성 피부에 치우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각질 정리해주면서 트러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토너입니다. 둘이 결은 비슷한데 약간 특화된 점이 다른 느낌? 그리고 피부 결 케어템 두 번째 나갑니다. 마몽드 로즈파 리퀴드 마스크랑 닥터 디퍼런트 비터리프트 A. 이 마몽드 로즈파 리퀴드 마스크도 매끈 피부, 그냥 꿀 결광을 만들어주는 화잘먹 슬리핑 마스크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액체 형태의 스킨케어 제품인데 이렇게 흐르는 제형 갖다가도 만져보면요, 끈적한 뭔가 매끈한 수분 점성이 살짝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이래서 좋은 게 마냥 토너 같지 않고요, 피부에 올리면 쫀쫀하게 착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이에 묵은 각질을 정리를 해주는 파 성분 왕창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전혀 자극적이지 않게 밤 사이에 케어를 해줘서 일주일에 못해도 한두 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꿀팁인 게 얘는 막 스킨케어 두껍게 올려서 사용하는 템이 아니라 무조건 좀 스킨케어 얇게 하고 고민인 부위에
집중적으로 올려주시고 주무시면 진짜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A. 얘는 사실 주름 탄력 케어 위주의 제품이에요. 왜냐면 레티날 성분의 스킨케어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피부결에 꼈냐면 주름, 모공, 탄력 이런 게 케어가 되면 피부결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는 완전 찐찐찐 꿀템이기에 피부결템에 슬쩍 껴봤습니다. 닥터 디퍼런트가 레티날 성분을 안정화시킨 브랜드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얘를 꾸준히 사용하고 나서 정말 피부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팔자주름 뭐 이런 거는 제가 눈으로 육안으로 막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뭔가 전체적인 그 피부의 결 상태 그리고 피부의 컨디션 이런 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들 요즘 레티날 하는데 진짜 레티날이 정말 잘 맞는 사람에겐 진짜 최상의 성분입니다. 피부 개선시키는데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각질 케어 위주의 피부 결 케어템을 소개해드렸다면 정말 아예 그 피부의 빛을 개선시켜주는 피부 결을 정말로 개선시켜주는 케어템 하나 추천을 할게요. 이건 넘버즈인의 결 세럼이거든요. 얘는 제가 실물이 없어요 지금. 아무튼 얘가 이번에 대용량으로 나왔어요. 그걸로 새로 샀거든요. 그게 없었는데 우리 미우드는 다 알 거예요. 제가 이거 영상에서 몇 번이나 사용했던 거.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면 진짜 좋고요. 평소에 데일리에 매일매일 사용해주시면 정말 피부 결이랑 피부 투명도가 개선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저는 얘를 진짜 꾸준히 진짜 몇 통씩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얘가 아주 좋은 발효 성분이 그득그득 들어가 있는 세럼인데 그 유명한 백화점 브랜드의 유명한 스테디셀러 앰플? 걔 성분이랑 되게 똑같대요. 그래서 저렴이 버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네이버에 쳐보세요. 제가 차마 말로 못하니까. 여러분 모공 케어가 진짜 중요해요. 결국 모공이 늘어지면 얼굴이 늘어지는 거고 모공이 넓어지면 얼굴이 그냥 불불불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사용했어요. 메디큐브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 얘가 아하 바하 파하 성분이 15.2% 들어가 있는 엄청난 모공 정리, 모공 케어템이거든요. 뭐 늘어진 모공이라든지 넓어진 모공이라든지 멜라닌 모공, 햇빛 받아서 까매진 모공을 케어해준다고 하는데 임상실험으로도 1회 사용만에 모공수랑 모공 면적 감소 인증을 받았대요. 아니 메디큐브 왜 그래요 진짜. 사실 요만해진 모공이 화장품 한번 먹었다고 이렇게 좁아지진 않잖아요. 우리 세대 호갱 노노 세대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공이요 쉽게 작아지는 애들이 아니에요. 한번 넓어진 모공은 정말 비싼 피부과 시술 아닌 이상 사실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화장품 모공템들은 그나마 이제 나빠진 모공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면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써왔던 모공템들 중에 이 메디큐브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은 막 이렇게 진짜로 뭐 눈에 보일 만큼 모공이 막 좁아지고 막 이런 건 전혀 아까 말한 대로 없었지만 더 이상 모공이 넓어지지 않고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 더 이상 안 난다는 거에 저는 굉장한 점수를 줬어요. 제가 이런 턱 쪽에 좁쌀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 완전 깨끗해졌죠? 얘가 좀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피부 근본 케어템 말해볼게요. 근본 케어란 무엇이냐? 이 진정이 뭐예요? 결국 내 피부를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달래놓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줘야지 제 피부가 계속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거 3개 추천할게요.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러스 에센스 그리고 바이오디티디 비타카밍 세럼 그리고 얘는 에르츠틴 실트 크림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얘는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애예요. 우리 피부가 유분이 뭔가 더 나오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뭐 수분이 더 나오고 이러면 유분이 더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센스가 판토텐산으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한 피부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에센스라서 이거 진짜 정말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제형이요. 좀 가볍고 나쁘게 말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뭔가 이게 쫙 뭔가 보습력이 쫙 메꿔진다거나 그냥 속건조까지 쫙 잡혀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가벼운 보습감이 착 느껴지는 로션 정도의 보습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를 한 2주 사용했을 때는 아 나 이거 광고해야 돼? 아 좀 별론데? 막 이랬어요. 스킨푸드 듣지 마세요. 근데 얘 계속 써보니까 진가가 나오는 그건 속건조가 심하잖아요. 점점 속건조가 완화되는 느낌이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니까 피부 화장도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우리 미우들 알 거예요. 제가 이거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는 템으로도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거 꾸준히 써야지 알 수 있는 볼메템입니다. 볼메템 볼수록 매력있고 볼수록 알게 돼 있어 이 자식.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오디티디의 비타카밍 세럼인데요. 바이오디티디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각질 건조 피지 유분 색소 침착 외부 자극까지 케어가 가능하다는 세럼이라 너무나도
또 트러블성, 민감성, 우리 피부 고민 달고 사는 미우들이 당장 구매해야 될 그런 세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피부 컨디션 나쁠 때는 얘만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보통 남자분들 스킨케어 이것저것 안 쓰잖아요. 마지막으로 EGF 성분으로 똘똘 뭉친 실트 크림 에르츠틴 거, 이거 구겨진 거 보이시죠? 요즘 진짜 동네에서 쓰고 있어요. 사실 레티날이나 EGF나 좀 주름 개선? 탄력 개선에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생 물질들인데 EGF는 좀 망가진 피부 있잖아, 손상된 피부 재생해주는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더라고요. EGF 성분은 꾸준히 쓰면 피부가 자체가 튼튼해지고 피부가 개선이 된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피부 진정템 소개해볼게요. 저 지금 뻔한 피부 진정템 안 가져왔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피부 해결을 고민 해결해주면서 진정해주는 템들 가져왔고요. 먼저 이거 빅플레인 시카테롤 앰플이에요. 이거 왜 새 거예요? 싶으실 수 있잖아요. 다들 좀 의심의 눈초리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 언니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받아놓고 지금 저희한테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영 오늘 드림에서 산 게 아니라 예전에 이미 쟁여놨어요. 왜냐면 진정에 너무너무 좋은 앰플이라서 피부 언젠간 뒤집어지면 비상용으로 써야지 하고 그냥 저기 화장대에 처박아 놓고 있는 새 제품입니다. 지금은 피부가 많이 양호하지만 그래도 이 말 안 듣는 이 피부가 언제 여드름이 또 날지 저는 모르거든요. 얘가 피토스테롤이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시카 5배 농축한 성분이랑 딱 때려 넣은 성분이네. 그 성분 자체가 시카에서 추출했거든요. 병풀? 그 진정에 좋다는? 그러니까 말 다 했죠. 얘는 진짜 써보면 알아요. 보습력도 진짜 좋고요. 콧물 같은 느낌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만큼 보습력 좋고 피부 진정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닥터 디퍼런트 시카 크림. 이것도 새 거라서 지금 의심의 눈초리, 말도 안 되는 의심의 눈초리 이렇게 하고 저 쳐다보실 것 같은 그 느낌 당장 집어넣으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더럽게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닥터 디퍼런트 눈 감아 자기야 보지마. 뭔가 나빠질 것 같을 때마다 막 허허 찍어 쓰고 막 이렇게 구겨진 앤데 이거를 소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세통으로 가져왔거든요. 이만 그만큼 오래 쓴 시카크림이고 제가 시카크림들 중에서 제일 오래 썼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미우들이 저를 잘 몰랐을 때부터 제가 사용해왔던 시카크림이고 광고 한 번도 못 받았어. 닥터 디퍼런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거 진짜 그런 건 사실 다 필요 없고 우리 미우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시카크림 중 킹! 킹 오브 킹! 아 그리고 요 아벤느 시칼파트 플러스 SOS 크림도 있는데 얘는 아까 보여드린 닥터 디퍼런트 시카크림처럼 보습용 크림 같은 제형이 아니라 완전 연고 같은? 시멘트 같은 제형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벤느. 이게 약간 뻑뻑한 제형이거든요? 얘는 얼굴 전체에 사용할 수 없어요. 막 모공 막아요. 모공 막을 것 같아, 진짜. 어디다 사용해야 되냐면 정말 피부 뒤집어지고 막 거칠거칠한 피부 손상된 데 있죠? 그런 곳에 듬뿍 발라주고 자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피부 응급처치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효과 많이 볼 수 있는 시카크림이에요. 자, 그리고 피부 보습 3대장 나갑니다. 속건조 케어템 나와주세요. 저저저저 전 영상, 그 화잘먹 영상에서 소개했던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이고요. 말해 뭐해, 요즘 정말 달고 사는 앰플이고 실제로 세라마이드 성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저번 영상에서 너무 말을 해가지고 되게 입이 아프고 제 자신이 지겨워요. 그러니까 세라마이드 성분은 정말 민감성, 피부 고민 달고 사는 분들, 건성, 추부지 뭐 상관없이 날씨 환절기면 환절기수록 꼭 챙겨야 되는 성분이에요. 사실 여름에도 꼭 챙겨야 돼요. 얘는 진짜 화장도 잘 먹을 뿐만이 아니라 속건조가 해결이 되는 앰플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세라마이드 덩어리 보습 크림이고요. 이미 뭐 유명하죠. 얘가 화장 전에 사용하면 진짜 좋거든요. 얘가 근데 세라마이드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산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같이 세라마이드랑 같이 구성이 되어서 피부에 올라가면 세라마이드의 효과가 되게 높아진대요. 약간 캡슐이 느껴져요, 얼굴에 바르면. 근데 그 캡슐이 뭐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써야죠 뭐. 건조해서 트러블 나고 건조해서 얼굴 피부 고민 생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습이 제일 중요한데 정말 이번 겨울에 이걸로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시드물 스킨소스 디판테놖 앰플. 제가 21살 때는 피부가 진짜 더 안 좋았거든요. 애 낳고 나서 피부 뒤집어져서 그때 호르몬이 바뀌었나봐요. 피부 재생에 좋다는 그 덱스판테놀이 30%나 함유된 수분 앰플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 보습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고농축 앰플이라 너무 말 길게 하면 아깝고 얘는 한번 그냥 써보시면 좋아요. 쿠팡으로 살 수 있거든요. 진짜 속건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 손상된 피부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무조건 써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고민 흔적 케어까지 나갈게요. 파티온 노스캄 리페어 겔 크림이랑 이지엔트리 어니언 유페어 겔 크림. 제가 광고로 만났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좋아했어요. 진하게 남아있던 여드름 흔적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났던 게 노스캄 리페어 겔 크림. 사실 얘는 얼굴 전체에 발라줄 줄 수 있는 보습 중심의 흔적 크림이라면 얘는 진짜 흔적 케어를 중심으로
그냥 얼굴에 쓸 수 있는 흔적 크림인데 얼굴 전체에 사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나 저는 그냥 좀 고민 부위에 넓게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유명한 노스땡땡 영국 여드름러드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겔크림이니까 뭐 말모예죠? 이제 스파케어 나갈게요. 바이오디티디 스파카밍 젤 그리고 요건 아이소이 아크니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파 얘는 스킨푸드 판토테닉 스매싱 파우더 요렇게 세 가지 추천을 하고 정말 피부 안 좋고 뭘 발라도 따가웠을 때는 아크니닥터 요거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얘가 좀 수분 베이스 스팟케어 제품이거든요. 되게 아픈 여드름도 올라왔을 때 얘로 많이 케어를 해줬었고 그리고 부분 왕여드름 케어에는 요거 스매싱 파우더 성분 함유되어 있는 스팟케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는 레티날 성분이랑 라하성, 아까 말했던 라하성분 위주로 만들어진 나이트 전용 스팟젤이에요. 얘는 아침에 못 사용해요, 대신. 근데 효과는 진짜 좋아요. 고민 부위에 넓게 발라주고 자고 일어나면 빨갰던 여드름도 확 가라앉거든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와, 진짜 짱짱하게 추천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야 돼. 여기가 이제 완전 광고주들이 싫어할 파트. 자, 비판텐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약국에서 얼마 안 해요. 근데 얘로 사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 제품 싫어할 거예요. 아 근데 또 얘가 뭐 얼굴에 전체 막 보습크림처럼 앰플처럼 사용은 못하니까 단점이긴 한데 얘는 정말 국소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재생크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가 사실 연고예요. 이거 아기 키우는 미우들이나 타투했던 미우들 알 거예요. 아기들 피부 발진 일어나고 이럴 때 스테로이드 연고 못 쓰니까 이건 노스테로이드 제품이다 보니 보통 얘로 많이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스테로이드 성분의 덱스판테놀 이게 피부 재생 촉진에서 손상된 피부 장벽 복구를 증진시키는 성분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연고다 보니까 화장품들과는 다르게 아예 덱스판테놀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되게 꾸덕해요. 아까 보여드린 아벤느 시칼파트 크림만큼 크림보다 더 꾸덕한 앤데 당연히 얼굴 전체 보습크림처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재생이라고 해서. 모공 다 맞고요. 여드름 더 날 수도 있어요. 얘는 무조건 시카 크림이랑 섞어서 사용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시카 성분의 보습크림이랑 같이 사용을 이렇게 섞어서 하잖아요. 고민 부위에 정말 두껍게 올려주고 자고 일어나면 한 3일, 4일 돼서 피부가 말끔히 나아져 있어요. 여드름 부위뿐만 아니라 피부 건조해서 거칠거칠하게 일어날 때 있죠. 이 레시피를 올려주잖아요. 진짜 잘 먹습니다. 확 각질이랑 피부 뻘개졌던 게 확 내려앉아요.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있죠. 염증 차는 여드름에는 아까 보여드린 스팟케어 제품으로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런 연고 사용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이건 에크논 연고인데 붉게 올라오는 막 올라오는 염증성 여드름에 좋고 에스로반 연고는 모낭염에 좋아요. 저 턱에 막 모낭염 일어나서 간지럽고 막 번졌을 때 있는데 그때 잘 모르고 그냥 화장품으로만 케어하려고 했다가 피부 더 뒤집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에스로반 바르고 확 나아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로 피부 좋아졌던 스킨케어 템들 연고템들까지 쫙 뽑아서 보여드렸는데 광고주 분들에게 좀 해명을 좀 해야겠어요. 사실 K뷰티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거 써보다가도 막 저게 좋아 보이고 저거 써보다가도 저거 쓰면 더 좋고 막 이게 진짜 좋아서 썼다가도 저거로 갈아타게 되고 막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미우들은 공감하시죠? 그쵸 미우들? 미우들 제 편 좀 들어주세요.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좋아서 추천했던 제품도 어떤 제품들은 잊게 되고 어떤 제품들은 진심으로 좋아서 추천을 해도 나중에 또 생각나고 쭉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쭉 쓰게 됐던 그리고 쭉 써서 효과도 봤던 그리고 한때는 정말 쭉 썼던 제품 위주로 설명을 해봤고요. 여러 제품 많은 임상실험을 거친 피부다 보니까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눈치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우리 미우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면 전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우들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여기서 영업당했던 템이라도 있으면 언제든 같이 동의 좀 해주세요. 우리 미우들 오늘도 정말 긴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하나 건지셔서 저를 더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는 마무리 피부 예뻐 보이는 썸네일 하나 찍고 사라지도록 할게요.